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이거 뭐야 말벌 있어 앞에. 잠깐만, 방금 참말벌 있었어요. 아, 위험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저께부터 너무 힘들었어서 힐링도 할 겸 좋은 곳 가서 족대질, 천냥이라 하죠, 천냥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힐링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연천. 근데 채니 형님 나왔는데, 채니 형님 뭐 크록스 물에 빠져서 사라졌다고 그 찾으러 가셨다 하네요. 먹을 거 사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에이,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댕댕이. 여러분들, 집에 쉬고 있다니까 집주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힐링하러 가야지. 잠깐, 저 직업 없어요. 아, 있다, 있다. 있어요, 있어요. 아, 괜찮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사줘야지. 갈비 보러 갈까요? 소갈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거 쬐깐한 거? 응. 좀 더 작은 거 해야 되나요? 지렁이 한 통만 주세요. 자, 우선은 그 통발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만들어서 계곡 통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서 고생. 오, 저 막하는데 형님 장인의 손길이 느껴진다. 진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통발. 끝. 이렇게 해서 이러면 끝. 근데 이거 바늘 어떻게 달죠? 여러분, 이번에 통발이 좀 특이해요. 저 이거 어떻게 낄지가 궁금해요. 이거 통과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안 찔렸잖아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오, 채니 형님 똑똑하신데요? 이게 제가 해외 영상에서 본 건데, 이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외 영상에서 보고 따라하는 거. 따라쟁이. 한번 만들어 보고 보여드릴게요. 잘 꼈습니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특이하죠? 페트병 하나로 만들기. 호치키스로 마무리. 자, 도착했어요. 여기 아, 뱀이 많아요. 땅 보고 다녀야겠다.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독사들이 우글우글 그래. 근데 진짜 저 계곡 위에 바위에도 뱀 많더라고요. 예전에 군인분이 연락 왔는데 독사에 물려가지고 슈가 도착해서 바위 밟자마자 바로 물렸대요. 그래서 슈가 시작하자마자 병원 가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새끼 살모사한테 물렸는데 새끼 발가락이 까매졌더라고요. 시간이 며칠 지나니까. 이런 바위 사이에도 독사가 있거든요. 잘 보고 가세요. 오메. 오메. 지렁이 놓고 다 달고 해야겠다. 이게 잡힐까요? 무조건 잡히지. 잡히겠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잡히면 잡히는 거고. 지렁이 낄 때는 3번, 4번 관통시키는 게 좋아요. 뭔가 하나 꼈는데 벌써 뭔가 기대감이. 와, 이거 끼는 게 귀찮네. 아. 나 하나 남았다. 형님, 왜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부럽잖아요, 근데. 지렁이 낀 게 뭐라고 부러워. 지렁이도 는다. 아, 나 네 개 남았네. 아,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이게 힐링하러 왔는데 유튜버도 찍고 있네. 아, 형님 저 다 달았어요. 잘했어. 뭐예요? 아, 몰라. 날파리. 아, 날파리 잡은 거예요? 야, 여기 드디어 달았어. 뭐야 이거? 왜 상이 여기 있어? 많이 넣어주세요.
여기 진짜 많이 잡히겠다. 뭐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어디 설치한 거예요? 저 다리 밑에. 저기 아래다가. 저 여기 아래다가 설치할게요. 네, 양보할게. 자리세 준 거지? 됐다. 와, 엄청 맑죠? 지금 물고기들이 좀 있는데 잘 달려 있어요. 지렁이들 보이죠? 뭐가 잡힐까? 아, 시원하다. 으이, 깊다. 여기 장어 있지 않을까요, 장어? 장어? 여기 아래 구멍이 엄청 많은데? 있을 수도? 진짜 운 좋은 날 장어 잡히겠다. 옛날에 고기 잡으려고 잠깐 왔었는데, 네. 돌 밑에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확 무너졌어. 이게 무너졌다고요? 이게 여기다가 확 네. 무너져가지고. 와,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뱀들이 이제 한 여름에 여기서 이제 햇볕 받는다고 이런데 바위 위에 쬐다가 조금 덥다 싶으면 이렇게 그늘진 곳이나 물가 근처에서 또아리 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데를 발 디딤돌로 하잖아요. 진짜 위험합니다. 네, 이런 데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더더욱 매년 사건 사고가 열 몇 건씩 있다고 해요. 와, 이거 진짜 맑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괜찮나, 이거? 차키랑? 차키. 차키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 에헤이, 조졌네. 이거 차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 인명피해 있는 거 아닙니다 저거. 채니 형님이에요. 자, 이런데 들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통발 재밌으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돌 들치면서 그냥 뭐가 나올까 약간 이러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물 진짜 시원합니다. 으라차차. 오, 뭐야? 날조래. 형님 머리에 이게 날파리가 이렇게 꼬여요. 최병장. 아, 진짜 시원하다. 아, 이게 힐링이지. 저 이거 물수제비를 못해요. 우와, 어떻게 해요? 제가 도시 사람이라서 잘 못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못 믿으시겠지만 맨날 시골 청년이라고 하시는데 저 전형적인 도시 남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진짜 좋다. 어, 너무 시원해. 근데 차 시동 안 걸리면 어떡하지? 어? 아유, 시동 걸린다. 다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통발 설치했고 그냥 주변에서 여기 옥산보라는 곳인데 여기서 물고기 맨손으로 잡고 놀려고 왔습니다. 시간 때울 겸. 어, 저쪽에 이제 반두지라로 오셨네. 오, 저희 알아봐 주셨어요. 어? 와, 손 잡아줘도 넘어져요. 여기 진짜 검정색. 어, 근데 간지 그게? 아, 저 아직 살아가지고. 와, 이게 반두지를 하고 계셔서 여쭤봤는데, 우와, 되게 특이한 거 많이 있네요. 우와, 시리다. 시리, 여기는 시리하고 산맥이. 모래무지. 종개, 새코미쿠리. 오, 오, 진짜 이쁘다. 오, 근데 이거 개조하셔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군요. 네. 여기서 유튜브 하신대요. 민물고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촬영 허가 해주셨고요. 어쨌든 저기 형님은 지금 맨손 달인으로 해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 하고 계시는데 못 잡고 있대요. 난 이따 통발이나 걷어야지. 진짜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뒤에 날씨 맑은 거. 저처럼 돌고기하고 줄물기하고 좀 잘 몰라요, 구분을. 줄납자루가 또 그 예. 혼인색 올라오면 엄청 예쁘잖아요. 예. 형님 못 잡으셨어요? 큰일 났네. 되게 체계적으로 되게 잘 잡으셔서 키우시더라고요. 와, 여기 다 있어요. 와, 진짜 이거 진짜 진심이시네요. 이거를 이제 와. 제가 영어로 브리핑하고 한자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요. 와, 이게 미육이죠. 네. 저기 산맥이. 맥이하고 또 눈동자계 틀려요. 눈동자계는
누리끼리 암사 점점점점 있고. 서울 쪽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여기 맨날 오죠. 차 가평 갈래다 일로 왔어요. 차 없이 이렇게 다니신다고 해요. 와, 아, 이거 갈견이. 옛날 여기서 쉬리. 40종류 설명해서 40종 땡겼어요. 아. 많이 잡았죠.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제 여기 이렇게 페트병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도 지금 페트병 해놓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갈 거예요. 왜요? 왜 저주하세요? 아, 아저씨! 저 외워봐 봐요. 아저씨! 5분 정도 이렇게 딱. 오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없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저주하세요? 저희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곳에 손 넣어서 잡는 건데, 전에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최대 형님이 지금 계속 하는데, 한 마리도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아저씨 만나서 그래도 그래서 반두질로 잡은 거 구경했고 오늘 결과가 어떻든 그냥 시원한데 아저씨가 저주해서 통발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어둠이 왔고 통발 거두러 갑니다. 과연 많이 잡혔을지. 누가 더 많이 잡았을지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제가 형수님이 제 형님의 자리가 더 좋았다고 하시는데 에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자, 이제 확인하러 갑니다. 과연 누가 더 많이 잡았을지. 제 거는 저기 꺼내져 있네요. 어우, 물고기 옆에 엄청 많네. 아우, 여기 있었는데? 야, 여기 깊은 데로 들어가 버렸어. 자, 물 거 꺼내볼게요. 오, 잡히긴 했다. 야, 한 마리. 에이, 이거 조졌네, 이거. 왜 내 거 왜 안 들어갔지? 잠깐만요. 미안하다, 아유. 오, 간다. 아이고. 잘 가. 고맙다, 야. 이제 채니 형님 거가 저쪽에 있대요. 우와, 야. 와. 와, 많이 야, 잡혔다. 네 마리, 네 마리. 오, 미역이다. 아, 미역이 여기도 있네. 이야. 아. 근데 어때요, 형님? 이거 잡히네. 바늘 10개, 네 마리 잡힌 건 대박 아니야? 그쵸, 40%. 그니까, 확률 40%. 뭐, 담고, 담으려고 통을 가져오긴 했는데, 필요가 없네. 네, 바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형님이 이겼네. 그럼, 내가 누군데. 자리 선정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와, 이게 미육이구나. 산맥이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미육이. 이게 크면 얼마큼 커져요? 커봐야 한 20cm? 최고 커봐야 한 30cm? 아, 그 메기처럼 생기긴 했다. 수염이 있고 귀엽게 생겼지. 오, 그래도 건강하게 잘 뺐네요. 호호. 잘 가네. 낮에는 거들치들이 많이 달라붙지. 아, 근데 진짜 많이 따먹었다, 진짜. 제 것도 거의 다 먹었어요. 이야, 모단 개구리 오랜만에 본다. 하나, 둘, 셋, 아차. 아차. 아우, 모단 개구리. 아우, 이쁘다. 모단 개구리가 미량의 독이 있지만, 손 잘 씻으시면 됩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아, 그거 해외에 있는 모시프로 닮았어요. 되게 비싼 종인데 우리나라에 저기 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통발 한번 걷어봤는데 아까 그 아저씨가 저주해서 그런 건가? 아, 생각보다 많이 잡히지 않았는데 기대감은 있었어요, 확실히. 통발 딱 거들어 갈 때 아, 뭐가 잡혔을까 궁금하긴 했다. 그리고 삼... 아이고 현달아, 야! 하여튼 여기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오늘 채니 형님이랑 힐링도 하고 자작 통발로 한번 계곡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